여기 땅 있죠, 형님들? 땅 깊게 파는 거. 이 연통이 크기가 여기 다리만 해요, 제 다리. 핫도그를 이 안에 넣을 거예요. 일단 이 소시지를 낄게요, 이제. 아, 저번에는 연통을 눕혀서 했어요. 아니요. 저번에는 그리고 밀가루만 사용을 했는데, 이번에는요, 핫케이 가루를 사용해요. 오씨. 오빠의 순발력 굉장히 좋죠? 오케이. 소세지 정중앙. 이게 정중앙이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, 형님들. 손맛 제대로 들어가죠. 그거 말고도 핫케이 가루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밀가루만 사용을 했고요. 반죽 크기가 너무 두꺼웠어요. 제가 또 실패하면은 또 성공할 수 있게끔 다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? 최고다 엔지님, 별풍선 100개 사장님, 나이 와, 어느 분이야, 또. 우리 최고다 엔지님. 별풍선 좋아, 별풍선. 아, 소세지를 왜 다리 사이에 끼냐고요? 아니, 그러면은, 한 손으로 이렇게 끼면은 이게 무게중심이 안 맞으니까 다리 사이에 이렇게 고정하고 이렇게 끼는 게 더 튼튼하게 잘 껴지잖아요. 아, 야한 생각해서 웃으신 거예요? 제 방송은 전체 이용가야, 전체 이용가. 야한 생각 하지 마세요. 오케이. 이게 바로 오늘 핫도그에 들어갈 소세지입니다. 나무에다가 딱. 나이스. 이 햄 존나 노맛이라고 하는데, 야, 너 편식하지 마. 이 햄도,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도 있어, 임마. 야, 시키야, 이 소세지 하나 내가 살려면은, 별풍선 좋아. 이거 리액션을 내가 몇 번이나 해야 되는지 아냐? 이것도 다 음식이야, 임마. 네이버에 검색해서 봤을 때 딱 알맞는 그 정도의 반죽이네요. 나이스. 요렇게 하라고 했거든요. 요렇게. 오케이. 이렇게 해놓으면요, 식용유를 넣어도 식용유가 흐르지 않아요. 지금 이 나무가 쑤시거든요. 그래서 불에 금방 붙었네요. 갑자기 불이 너무 센데? 이게 이렇게 걸쭉해야 돼요. 이게 너무 묽어도 안 되고 너무 딱딱해도 안 된대요. 이거를 저기에다가 이제 넣어줄게요. 저기에다가 사이즈도 지금 딱 맞아요. 일단 들어갔어요. 여기다 식용유를 또 하나 뿌려줄게요. 은박지 좀 다시 할게요. 타임. 근데 오늘은 진짜 성공할 것 같은데요? 됐네. 이거 10초만 구워줄게요. 10초. 10초. 오늘은 성공을 시켜야 되는 날. 식용유 있는 거 맞아요? 있다. 식용유가 맨 밑에 조금 있네요. 오케이. 다시 들어가. 들어가라고. 불에 타버리네. 일단 1차적으로 튀긴 거를 한번 볼게요, 형님들. 1차. 빠진다. 이제 시작입니다. 이거 두세 번 튀겨야 되는 거고요. 두세 번 튀겨야 되고, 이제 빼볼게요. 위에는 안 되고, 일단 핫도그를 빼볼게요. 되네. 되네. 몸이 아프고 지랄이고 다 떠나서 다신 만들지 않겠습니다. 오늘 핫도그를 두 번째 도전을 해봤거든요. 아프고 모고는 다 핑계고요. 실패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일단 결론은 실패. 다시는 핫도그 만들지 않겠습니다. 오케이. 죄송합니다, 형님들. 죄송합니다. 명순이 주라고. 오케이.